네, 이번 한달 동안의 흐름 좋을 거다. 한달 전,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연수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11월장 좋았죠. 그러면은 이제 12월장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지, 오늘장만 또 국한해서 봤을 때는 어떤 흐름에 주목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수입니다. 예, 한달 동안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이 상승 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전략을 많은 분들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장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신호도 읽어주실까요? 네, 11월은 실질적으로는 지수 게임이 아니었어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는 지금 2,520까지 붙여가지고 기조에 끼가는데 코스닥은 못간 이유가 지수가 이렇게 못간 거는 인덱스를 구성하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빌빌거리면서 못 갔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뭐 힌트는 충분히 드렸는데 12월 달은 이제 하단부의 주가들이 꿈틀대기 시작할 거예요. 어제 제가 2차 전지 움직임은 이번에는 단발이 아니다는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요즘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동안 2차 전지 그래 노래 부르던 친구들이 이제 뭐한달못 가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금 뭐 증권 방송이나 뭐 2차 전지 유튜브 보면은 뭐 딜링하는 쪽에서는 2차 전지는 관망이다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네, 그런 뭐 변수가 있다고 뭐 전망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포장됐죠. 요게 찬스라는 거예요, 제가. 다수가 오케이 할 때가 아니었고 이제 찬스가 제가 다가오는 징후군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거꾸로 가고 있지. 지금 어디로 갔냐면 제가 어제부터 이제 차익을 챙기고 있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로봇에 지금 또 몰린 거야, 지금. 그거를 가꾸주고 지금 그래 계속하면 물립니다. 그 말씀 내가 먼저 드리는데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많이 올라간 거는 조금 이제 휴식기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2차전 포기하고 자 이제 온 디바이스 AI 맞아 이제 내년 그래서 가긴 가는데 시세가 많이 낮잖아요. 많이 나고 난 다음에 이격 조정도 좀 주고 이래야 됩니다. 네, 이거 좀 5일선 지지하고 가려고 막 덤비고 앵겨 달라붙고 있는 투자들 많아요. 지금 제주 반도체도 막 달라붙고 있고요. 좋은 테마는 맞는데 이격은 좁힐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렇게 좀 보고. 리노공업도 20만 원 오늘 시연했는데, 네, 최근에 잘 달렸죠? 네, 일단 실전에서도 한 챙겼어요. 19만 후반 20만 원 전후 가든 챙겨놓고 보는데 뭘 봐야 되느냐? 네, 물론 종목과 업종 뭐 계속 수단하고 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다못 맞춰요, 저도. 네,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시세를 보는데, 2차 전지를 보니까 어제 강세 보였던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좀 쉬는 게 있죠. 빠지니까 에이 아닌 것 같아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거 안 되면 오늘 오후에 못 살아나죠, 에코프로 비엠도. 그리고 이번 말은 제가 양극재는 지금, L&F가 선행주자다. 수급적으로는 얘가 지금 4680 테슬라향 뭐 배터리 모멘텀 때문에 쇼카바까지 붙어서 얘가 선행주자는 맞아요. 오늘 뭐 실은 18만 3천대까지 갔다가 지금 소화 중이에요. 근데 오늘 자세히 보면은 이제 광물 주가들도 움직인다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오늘 인덱스 편입해가지고 리밸런싱 이슈가 있는 보니까 금량도 오늘 움직이고 SDX 같은 것도 움직이죠. 이 우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12월 1일 날 중국 광물 규제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돼가지고 나올 거예요. 우리 쉬는 주말에 나올 겁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강물은 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죽인다. 중국 강물과 관련돼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갖고 있는 에코프로도 거기에서는 제가 자유롭지는 못해요. 요게 자유로운 건 포스코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 홀딩에서 겔겔겔 거리고 있는데 공장도 완공, 국내 공장도 완공되고 뭔가 모티브가 만들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차 전지 11월 말 12월 초 오는 시간에는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눌림목 켜줄 때 그때 보셔야죠. 네, 보이자들 잘 가지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저 보세요. 윤성 FNC. 왜 움직일까요? 2차 전지 아니라 하는데 실적도 안 좋다고 하고 뭐 목표가도 하향하고 이러는데 그죠? 네, 이제 움직임이 이런 데서 포착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 이제 뭐가 좀 되려고 이러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쉽게 종이 한장 차이로 또 변화될 수 있는 게 시세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언제 그랬다듯이 생각은 또 바뀌고 가는 게 항상 시세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온디바이스 AI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로봇도 지금 엄청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또 짧은 조정비 주고 가겠지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이번 주면 19만 대까지 잘 챙겨라 했어요, 한번. 또 기회는 줄 것 같아요, 제가. 네,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데, 지금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게 해당되는 분들이 제법 저는 계실 것 같아요. 이제서야 생각이 바뀌어졌어, 지금. 그건 아닙니다. 이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릴 테니까 실전 거래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뭐 반도체 쪽도 말입니다. 이제 먼저 좀 많이 간 쪽은 조금 소화합니다. 이번 주는 유독 HPSP 뭐 최고로 달려가고 있고요. 저게 인덱스 편입도 있고 뭐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HBM 반도체는 움직이다. 당분간은 내 크게는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여요. 박스 그다음에 나올 거다 했죠? 나오는데 세게 가기에는 지금 기관들 이쪽에 리포트 오늘 많이 썼을 거예요. 조금 저는 기관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광물주 중에서 STX 이거 왜 상가까지 갈까요? 이유 없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2차 전지와 관련된 광물이고 장비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제 바이오로 이거 시간이 가까워지고 오고 있다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요거. 말씀드 어제 제가 세제 혜택안도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다. 약이 힌트까지 들었잖아요. 그죠? 요거 잘 맞춰 가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섹터는 많은데, 네, 지금 오늘은 지금 AI 쪽은 좀 하드웨어가 쉬어가니까 소프트웨어 쪽이 좀 사실 좀 부각됐고 못 갔죠. 최근에. 내 손 안에 AI 안에는 소프트웨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솔트룩스나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요 최근에 시세가 약했어요. 네, 하드웨어에 집중되는 바람에. 이런 쪽으로 좀 시세가 좀 붙어 있다는 거는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제, 정부가 판가를 주고 있는 이, 그 AI 바이오 플랫폼이죠. 아, AI 바이오와 관련된 뭐 정부 지원책이 있어가지고 관련주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것도 이슈입니다. 신규 상장의 클라우드웍스라든지, 지난 9월 10월 폭락했던 파로사이 바이오, 이런 것들이 오늘 강세가 연이어 이어가고 있고, 알테오제는 뭐 단타로 치고 나와서 뭐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이게 단타에서 오늘 벌써 빠졌겠죠? 다시 매물 사대고 8만 원대를 지금 탈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제약바이오 플랫폼 관련지도 내용되는 것들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네, 이게 오늘 뭐 시장의 주류라 보여야겠고, 시간이 갈수록 장비도 움직이고, 오늘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하나둘씩 좀 움직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뭐 대주전자 이런 것도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 네,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대표주가 조금 눌러주고 있는 반면에, 예, 선택 주가권 주자들의 급등 강세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 중에 하나다. 아직은 등락이 있을 것이나, 예,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 시그널로 지금 저한테는 포착되고 있다는 거, 이걸 제가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로봇하고 온디바이스 쪽 반도체는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니까 더 욕심내지 마시고 좀 일부는 챙기는 전략. 거기에다가 오늘은 2차 전지 타이밍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여러 번 강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광물자원 쪽 이쪽에 강한 움직임 또 중요한 시그널이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12월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미리 접목해볼 수 있는 그런 집중팁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장을 두고 열어봐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렸었는데 12월은 바텀 라인의 주가를 잘 봐야 돼요. 11월장은 지수를 좀 사실 연초 뭐 공매도 금지효과 때문에 붙이고 거의 뭐 한 4주간 겔겔겔 하는 장인데 수익률은 커졌습니다. 온디바이스고 로봇이고 제대로 제가 이야기해 드릴 때 한 종목이라도 하셨으면은 뭐 리노공업도 그렇고 예, 예쁘게 터졌어요. 네, 뭐 수익이 만족하게 크게 터진 사람도 사실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차 전지가 하단에 있는 바텀 라인에 있죠. 바탕의 주가 중에 못 갔던 데 간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지금 이제 850대 넘어가야 돼요. 850, 60. 못 다한, 11월이 못 다한 건 12월에 시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거 없이 뭐 장기 전망만 제가 좋게 보고 뭐 사세요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타이밍이고 수급이에요. 수급이 들어오는 시간이고 타이밍이 지금 미국이 준비하는 법률안이라든지 혜택안을 볼 때는 배팅 포인트가 맞아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중국 저 광물 세게 제재할 겁니다. 미국이 아예 중국 중자라 달려있는 리튬이 부품이면은 아예 뭐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수혜는 누가 되죠? 참고로 그것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조율해서 만든 법안이다.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국 기업에 지금 판 깔아주고 있는데 이거 모르고 있는 거지. 뒤늦게 지금 이제 2차 전지 아니야 리포트 보고. 그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또 말씀드리겠고, 많이 터질 쪽은 좀 관망하시고, 요 외에도 제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또 뭐, 터지는 주가들이 AI 축도 돌아가면서 있을 거고, AI 의료도 있고, 바이오 플랫폼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끌고 온 몇몇 종목은 홀딩을 하는데, 지금 11월 말 12월 초는 하단부에서 에너지가 모아지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터진 쪽은 뭐, 차트 보고 막 5일선 지지 받고 가겠지,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챙기고 관전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의 광물 자원에 대해서도 제재가 12월 달에 준비가 돼 있다. 그에 따른 수혜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때마침 바로 내일입니다. 12월 1일, 그러니까 12월부터 중국에서 앞서서 예고했던 흑연 수출 통제가 또 이루어집니다. 오늘 광물 자원 쪽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게시판에서 2차전지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다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2차전지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 여인수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